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서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오후에는 청년 무역인들과 만났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경제분과의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관련 정책과 세제, 임대차 3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책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이후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려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달라고 공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위는 분과별 국정과제를 검토해 다음 달 4일 1차 국정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오후에는 청년 무역인들을 만나 무역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사업 수료식에 참석한 윤 당선인은 물류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뿐만 아니라 청년 무역인들을 키워나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무역협회장의 요청에 따라 성사된 자리로 윤 당선인이 당선된 후 개별 경제단체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